말리포 데크에서 달랑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데크 아래쪽에는 넓게 달랑개 서식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달랑개는 대표적인 저서 생물군으로 조간대,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상류 부분에 주로 서식지가 위치합니다. 달랑개는 모래 속에 집을 짓고 물이 빠져나가면 다시 나와서 모래에 있는 구조류를 먹게 됩니다. 모래 속에 있는 구조류를 먹는 과정에서 달랑개는 수많은 모래 경단, 작은 모래 알갱이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구조류는 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플랑크톤 같은 것으로 아주 작은 것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규조류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고, 달랑개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고, 달랑개 서식지를 살펴보는 거, 달랑개를 관찰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달랑개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요가를 하는 동안에 달랑개를 관찰해서 더 많은 자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달랑개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교과 과정에서 저서생물 달랑개를 언제 배우는지, 그 배우는 기간에 달랑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달랑개들이 전부 집으로 들어가네. 일단은 조금 폭이 넓은 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달랑개 집들이 아주 많은데, 3분 26초. 달랑개들이 집 속으로 다 도망갔는데, 아마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으면 다시 나올 겁니다. 관찰을 해놓고 요가를 하러 갑니다.